국비 지원 비율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광주시와 MOU를 맺었던 중국 조이롱 코리아도 사업 추진에 진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지난해 7월 3,030억 원짜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터져나왔던 광주시의 환호는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때만 해도 국비 규모가 전체의 3분의 2인 2천억 원이었지만 정부가 지침 개정을 이유로 국비 비율을 줄이면서 지원액이 절반인 1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규모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광주시와 정부의 기싸움 속에 반년 가까이 멈춰있던 사업 진행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총사업비를 확정한 것입니다. 국비 비율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대신 국비 지원 항목 3개를 늘려 국비 지원액을 983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서 5대 5 정도를 지켜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가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총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을 빅그린 산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와 MOU를 맺은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조이롱 코리아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인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